자, 봅시다. 오늘은 교과서 90쪽, 교재는 60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60이요, 60. 네, 6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것부터 우리 복습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풍 얘기했죠? 예. 자, 태풍이 저위도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1년 내내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죠? 네.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보다 남쪽에서는 무슨 바람이었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었고, 30도보다 북쪽에서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바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든 이동 방향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구 자전의 영향도 받고, 또 한 가지가 고기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기압의 이름이 뭐였죠? 북태평양. 그렇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영향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풍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네,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서쪽 지역하고 동쪽 지역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했습니까? 동쪽 지역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쪽 반원을 뭐라고 부른다? 위험 반원. 그렇죠? 이쪽은 안전 반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서로 비슷하고, 이쪽은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풍속이 느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자연현상인 열대저기압이 발달한 태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그 문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한번 풀어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태풍 말고도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는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요? 네, 악기상. 요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떼야 돼요. 악기상. 악기상. 악기상이 아니고. 네, 악기상이 아니고 악기상. 네,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악기상이 뭔지부터 볼까요? 자, 기상 상태인데 악이래요.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안 좋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맑고 뭐 화창해요. 그러면 악기상이라고 말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쵸? 그럼 우리한테 일단 좋은 영향이에요? 안 좋은 영향이에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기상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미쳐야 돼요. 그쵸? 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 정도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기상상태를 우리가 이제 악기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을 한번 떠올려 보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또는 학교 밖에서 지낼 때, 내가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위험한 날씨 상태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장마철. 그래요. 장마철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교통사고는 기상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아니고 황사. 황사? 네, 맞아요. 황사 같은 거 심하면은 여러분들 숨쉬기가 나쁠 때가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뭄. 가뭄, 맞아요. 가뭄 같은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홍수, 강풍. 홍수, 강풍, 폭설, 뭐, 맞아요. 네, 그래요.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니까 대부분 악기상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악기상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건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고, 이 악기상은요, 사실 지역, 즉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당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토네이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커다란 회오리바람, 그죠? 미국 땅에서는 굉장히 흔한 악기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발생했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미국에선 꽤나 흔한 악기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토네이도는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풍과 다른 거예요? 네, 태풍하고는 달라요. 태풍은 크기가 500km잖아요 토네이도는 크기가 10km도 안 돼요. 대신 풍속이 훨씬 빠르거든. 네, 그래서 그건 안 배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이 악기상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이 악기상들의 공통점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공통점. 자, 네, 이 악기 자꾸 그 현악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악기상들의 공통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상들은 일단 공통점이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맑은 날 악기상이 잘 생길까요? 흐린 날 악기상이 잘 생길까요? 당연히 흐리거나 안 좋은 날씨에서 당연히 악기상이 잘 발생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맑은 날이랑 흐린 날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기류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맑은 날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 흐린 날은 상승기류랑 연관이 있었죠? 그럼 악기상은 보통 무슨 기류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상승기류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점에서 첫 번째, 이 악기상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기류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기가 불안정하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변보다 공기가 무지하게 뜨거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뜨거우면 당연히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걸 이제 강한 상승기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징이 한 가지 또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 악기상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크기도 작고요. 지속시간도 짧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악기상 중에서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보면 폭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폭우. 자, 폭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딱 폭우가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폭우가 딱 내렸을 때 이 폭우가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청주시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청주시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뭐냐?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악기상은. 그래서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크기도 작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폭우 같은 게 막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홍수 같은 거 길어봐야 하루 정도 가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도 일반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악기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 현상이긴 하지만 지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짧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가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면은요, 이 크기를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수평 크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평 크기가 작고요. 또 지속시간을 우리가 또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시간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규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 크기도 작고 시간규모도 작은 현상을 우리가 악기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악기상의 공통점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악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황사부터 해볼게요. 황사. 자, 여러분들 황사 현상 뭔지 모르시는 분들 없죠? 네, 황사. 황사 간단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황사 어떤 현상이에요? 네, 모래바람이죠. 어디서 와요? 네, 중국에서 온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네, 중국에서 오는 노란색 모래바람이네요. 그쵸? 황이니까. 그쵸? 네, 노란색 모래바람이 싹 날아옵니다. 그쵸? 날아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때요? 하늘이? 노래지죠. 그쵸? 네, 노래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황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나머지 악기상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 대기 불안정에서 뭐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황사는 흐린 날보다 맑은 날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황사가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보통 날아온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거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도를 꺼내보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지금 교재 60쪽에 있는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자, 여러분들 모래바람이니까 당장 모래가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래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지구에서? 그렇죠. 중국에만 많은 게 아니라 사막에 많습니다. 그쵸? 사막.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얘가 나와. 자, 사막.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황사 발생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근처에 사막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사막이 있더라 이거예요. 네. 소금사막. 소금사막. 유은이 소금사막은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에요. 아주 멀리 있습니다. 땡. 자, 네? 하여튼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쪽 지역. 자, 아니고. 자, 여러분들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황사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데가 고비사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고비사막. 고비사막이 어디냐면은 대략 한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여기. 맞아요. 중국하고 몽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막이 하나가 있어요. 고비사막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에 내몽골 고원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요 남쪽에 보면 황토고원이라는 데도 있어가지고, 이런 데가 사막이거나 또는 고원이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건조한 기후예요. 건조 지역입니다. 건조 지역. 그래서 이런 데에서 황사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 자, 이렇게 황사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데를 보통 발원지라고 불러요. 발원지. 간단하죠? 자, 발원지에서 여러분들 황사가 발생을 해요. 모래바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래가 어떻게 해서 공중으로 올라올까요? 당연히. 그렇죠. 상승 기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공중으로 이렇게 모래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나라로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거. 자, 이 발생한 모래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바람을 타고 와야죠. 무슨 바람일까요? 편서풍.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네. 아, 좋습니다. 편서풍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황사는요, 기본적으로 발원지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황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 사막이 최근에 생긴 걸까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황사는 최근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문제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오해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황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몽골, 여기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비사막이라고 하는 사막, 그리고 황토지대, 이런 건조한 지대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발원지인데, 주요 발원지.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 발생한 모래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선 우리나라로 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수치가 변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수치가 변하죠? 맞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죠. 그쵸?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황사인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황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좀 더 볼 건데요. 자, 황사가 가장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이거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1년 중에서 황사가 언제 제일 잘 발생할까요? 중국이 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봄이라고. 네, 맞습니다. 봄철에 가장 잘 발생합니다. 여름은 좀.
3월에서 5월에. 네. 이때 이제 가장자리 발생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변서풍이 잘 심해서. 그때 변서풍은 1년 내내 잘 불어요. 양지가 아 이동성.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정체성 아니 말고. 아 온대 저기압.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일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여기선 편서풍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걔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큽니다. 온대 저기압. 응. 온대 저기압? 비가 내리는데 황사가 올 수 있을까? 비가 내리는데 황사가 올 수 있나요? 그 누런 없어지지 않을까? 누런 일이. 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계절이 그럼 어려운 일을 먼저 찾아보죠. 여름철에는 어떨까? 비가 많이 내요. 아, 비가 많이 내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죠? 네. 네. 겨울은요? 추워요. 추우니까?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려요? 여기는 건조한 지역인데? 사막이 얼어요. 맞아요. 사막이 얼어요. 아, 네. 너무 추워서 땅이 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 다음에 녹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급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잘 생깁니다. 그래서 봄철에 가장 잘 발생한다. 그래서 토양이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급격하게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황사는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대다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에가 가을철에 좀 잘 발생한다는 거. 가장 안 발생하는 건 아무래도 여름하고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요새 더 문제를 삼을까요? 그렇죠. 중국이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공장을 자기네도 이 편서풍의 존재를 아니까 해안가에다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죠? 아 무역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황사에 최근에는 중금속이 섞여서 옵니다. 아이고. 네. 중금속이 함유돼서 오는데 이 여러분들 중금속이 우리 몸에 왜 안 좋을까요? 네, 쌓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서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몸에 안 되고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쌓이면은 우리 몸에서 생물 농축이라는 현상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생물 농축이라고 해서 이 중금속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먹어요? 그럼 물고기 몸에 쌓여있죠. 이거를 다른 애가 잡아먹어. 그러면 이 물고기 속에 있던 중금속이 다른 애한테 그대로 와요. 그럼 또 잡아먹으면 또 그대로 오고, 그대로 오고 하면은 결국엔 누가 제일 중금속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될까요? 최상위 포지션이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게 되겠죠. 네, 그거를 호랑이요? 네,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네, 안타깝게도.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생물 농축이라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뭐야 황사가 특히나 요새 좀 더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황사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90쪽 교재 61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악기상 현상으로 갈 건데요. 두 번째 악기상 현상은 뇌우예요. 뇌우. 뇌우. 자 여러분들 악기상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 뇌우가. 자 어쨌든 뇌우 보도록 할게요. 자. 뇌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악기상이고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저기 몇 가지 악기상들을 더 배울 건데 대부분 악기상의 베이스가 되는 악기상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뇌우가 어떤 현상인지부터 좀 볼게요. 자 뇌 그 다음에 웁니다. 이거 각각을 따로따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뇌라는 게 무슨 현상일까요? 번개. 맞아요. 천둥번개 바로 낙뇌할 때 뇌입니다. 네, 그래서 천둥번개예요. 우는 뭘까요? 비. 맞습니다. 비우자예요. 그래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우리가 뇌우라고 불러요. 번개만 칠 수는 없어요. 비는. 아, 비 안 오고 천둥번개만 칠 수 있죠. 네. 네, 그런 현상 실제로 발생하죠.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천둥번개 동반한 폭풍인데,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구분하시죠? 천둥이랑 번개 뭐가 다른지. 아, 맞아요. 네, 천둥은? 소리. 소리, 번개는? 빛. 됐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천둥번개 동반한 폭풍을 뇌우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뇌우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 현상. 네. 자, 그래서 요 현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발생해서 소멸까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단계는 여러분들 교과서 90쪽, 교재 61쪽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거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네. 자, 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고요. 자, 일단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부터 볼게요. 자, 사실 어떻게 발생하느냐? 요 공통점에서 방금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바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대기가 불안정하냐?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대기가 어떻게 불안정한지는 제가 아까 스쳐 지나가듯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대기가 불안정하려면 공기가 주변보다 굉장히 뜨거워야 돼요. 공기가 주변보다. 자, 공기가 주변보다 뜨거우려면은 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배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기가 주변보다 뜨거워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뜨거워진 공기 주변보다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히기 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한 네.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 상승 기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 두께가 얇은 구름이 만들어질까요?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꺼운 구름은 어떤 형의 구름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초기 단계를 우리가 적운 단계라고 부르게 돼요. 처음에. 자, 그래서 여기 처음은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이렇게 적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적운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구름에다가 두 가지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두 가지. 자, 볼게요. 여기 뜨거운 공기니까 이 구름에다가 한 가지를 먼저 공급을 해줄 수 있죠. 뭐 공급해 주죠? 열을 공급해 주죠. 아, 좋습니다. 또 얘 구름이니까 수증기, 그쵸?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태풍. 맞아요. 태풍할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뇌우 자체도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열과 수증기가 강한 상승 기류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두꺼운 적운이 발달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강한 상승 기류를 통해서 이렇게 열과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구름은 수증기입니까? 액체입니까? 구름이요? 네. 기체예요, 액체예요? 구름?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고체는 아니에요. 땡. 유체. 아, 유체 그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 자, 네. 기체예요, 액체예요? 네. 유체요. 지금 답이 갈리는데? 액체. 체예요, 체. 아이. 유체예요, 유체. 자, 질문은 바꿔볼게요. 자, 질문 바꿔볼게요. 액체 아니죠? 기체가 물에서 수증기잖아. 자, 여러분들. 주전자에서 물을 끓여요. 물 끓이면 김 나오죠? 네. 김은 기체예요, 액체예요? 자, 헷갈리시죠?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구름은 흰색이에요, 투명해요? 흰색이요. 흰색을 띄죠? 여러분들 여기 공기 중에 지금 수증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나요. 자, 이 안에 수증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수증기 무슨 색이에요? 투명색. 투명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증기는 투명해요. 네. 그럼 얘는 안 투명하잖아요. 네. 그럼 얘는 기체가? 아니다. 고체가 구름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구름이요? 구름 네, 드세요.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액체인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액체인데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어? 액체인데 왜 안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름인데, 구름은 액체인데 입자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공기 저항 때문에 안 떨어지는 매우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대신에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액체인데 어쨌든 여기서 계속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물이 공급이 되다 보면은 물방울들끼리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뭉쳐지겠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뭉쳐지다 보면 이 물방울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물방울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슬슬 중력을 강하게 받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비가 돼서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강한 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주 커진 구름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강한 상승기류가 한쪽에서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반대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커다래진 물방울들이 이쪽에서 중력을 받아서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지면서 공기를 같이 쓸고 와요. 공기를 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있고 반대쪽에선 강한 하강기류가 같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 지역에서 비도 많이 내리고 이쪽 지역에서 천둥번개도 같이 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때를 우리가 성숙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숙단계. 그래서 이때가 뇌우가 가장 강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가장 비의 세기도 강하고 이때 천둥번개가 가장 강하게 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